What's up? w 요즘은 입술이 엄청 건조한 계절이라 집에 가만히 있어도 입술이 계속 까져요. 그래서 어, 립밤이나 이제 립, 뭐라 하지 바셀린 같은 거를 자주 바르게 되는 그런 때인데, 제가 라이브를 킨 이유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기, 릴보이 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피조원님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스토리에 고맙다고, 그리고 제 스토리에, 이제, 저 릴보이 님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라이브 켜서 얘기하는 건좀 너무 거창하다 싶어서 스토리를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스토리는 15초짜리가 4개까지밖에 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킨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그 에피소드만 얘기하고 끌 거예요. 그 뭐냐면, 어, 제가 3년 전, 4년 전쯤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음악을 하러 왔을 때, 이제 그때는 뭐 하이뮤직도 아니었고 그때는 뭐저 앨범도 없었고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듣보였을 때 그때였는데 어 이제 스케줄이 없으니 친구랑 그냥 막 돌아다니고 놀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신촌에 근처에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오후쯤에 어 스텔라장님하고 어, 기스 분들이 라인업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게스트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같이 공연을 하시고 계셨어요. 약간 야외 버스킹 느낌으로. 근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 중한 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릴보이님이랑 아셨나 봐요. 그래서 어, 잠깐 인사 시켜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전 인사를 드렸었죠. 그 릴보이님한테 이게 3, 4년 전이 거의 4년 전?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음악을 하러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음악을 여기서 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어, 나중에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언젠가는 꼭 한번 작업같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리브 님께서 이제 아 혹시 그럼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제가 어, 저, ph1, ph, ph1 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니까, 러 아, ph1이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화이팅! 막,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우연찮게, 멜보님께서 어떤 라이브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래퍼가 저라고 말씀해주신 거를 팬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너무 영광이고 또또 또 기뻤고 참 사람 일 모르는구나 진짜 사람 일 모르는구나 근데 아마 일본인님은 그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laughs> 저만 기억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켰고 이제 갈 거예요 제 앨범 작업하고 있으니까 요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제 앨범을 작업하고 있고 어떤 음악을 해야 또 제가 재밌고 또 저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음악이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게 잘 들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켰어요. 네. 베이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어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네, 조금만 더 버팁시다.